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업은행 홍보 파트너스 김민서, 권현진입니다. 요즘 은행 어플 많이 사용하시죠? 점점 간편해지고 기능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홈버스가 산업은행 스마트 KDB 어플의 유용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KDB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을 위해서는 스마트 KDB 앱을 설치해야 하며 개인정보와 본인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은행 통장 및 인증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둬야 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가입 메뉴 또는 계좌 개설 시작 메뉴를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 시에는 한도 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추후에 예적금, 펀드 상품 이용 등으로 자동 해지 조건을 만족하거나 금융거래 목적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일반 계좌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개설이 완료되면 스마트 KDB 앱을 통해 거래 내역 조회, 자동 이체, 공과금 납부, 예금 적금 가입, 이체 한도 변경, 오픈뱅킹 이용 등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꿔줄 스마트 KDB에는 과연 어떤 기능이 담겨 있을까요? 스마트 KDB의 장점 첫 번째, 스마트 KDB 어플 하단에 위치한 모바일 현금카드입니다.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란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통해 자동화 기기에 스마트폰을 접촉하면 본인 계좌의 입출금, 이체,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당장 지갑이나 카드가 없는데 현금을 입출금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스마트 KDB의 장점 두 번째, 스마트 KDB의 스마트 리모컨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금융 거래의 사용 여부를 제어하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대상 거래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폰 뱅킹, 자동화 기기만 가능합니다. 스마트 리모컨 서비스 가입 시 기본 설정은 미사용 상태이며 전자금융 거래 이용 시 반드시 사용 버튼을 누르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래하지 않을 때 스마트 리모컨을 통해 제어한다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 KDB의 장점 세 번째, 스마트 KDB의 큰 글씨 모드입니다. 큰 글씨 모드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과 시력 저하로 모바일 뱅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읽기 쉬운 큰 글씨체를 기본으로 하나의 화면에 꼭 필요한 기능만이 최소한으로 표시되도록 하는데요. 조회, 이체 등 모바일 뱅킹 이용 고객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메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KDB 어플 사용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카드나 지갑이 없는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했어요. 그리고 깔끔한 UI 기능 덕분에 조작이 더 쉽다고 느껴졌어요. 민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특히 큰 글씨 모드로 꼭 필요한 기능들만 표시되는 것이 되게 편리했어요. 스마트 KDB 어플을 이용하면서 더욱더 고객의 편의성에 중점을 둔 기능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하는 산업은행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 KDB 어플을 사용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저희 영상 잘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파스였습니다. 산업은행 사랑해요.